문은 굳게 닫혔고 우편물은 널브러져 있습니다. 한때 전국에 10곳 넘는 지점을 갖고 있던 이 카페는 SNS에서 이른바 핫플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영 악화로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실제 일부 직원들은 임금을 제때 그리고 제대로 받지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그만둔 직원 A씨는 약 3,8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달 늦게 주고 뭐 몇 주 늦게 주고 이렇게 해서 쌓이고 쌓인 게 1년치가. 정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1,000만 원만 받았을 뿐입니다. 가압류 신청을 했지만 남은 월급을 언제 다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원금하고 이자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A씨처럼 임금을 다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노동부 고양지청에만 100여 건 접수됐습니다. 카페 대표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서라도 밀린 임금을 조금씩 계속 변제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통받는 건 피해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런 탓에 정부는 임금 체불을 중대 범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는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7,518억 원,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넘게 늘었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것도 부담이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래서 이제 그냥 못 받았다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처벌을 강화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확실하게. 지난 국회 때 사업주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 탓에 폐기됐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